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요. 레노버 노트북 좀 신형이에요. 굉장히 빨랐는데 저희가 랜섬웨어 버크도 가능해가지고 혹시라도 다음에 필요하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백업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윈도우 10 설치까지 바로 해드렸어요. 바로 그 랜섬웨어에 걸린 파일들을 백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 랜섬웨어인지 몰랐어요. 기사분이 잘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이거 랜섬웨어 걸렸다고. 다행히 제 하드디스크는 제 외장 하드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랜섬웨어란 게 실행을 해야지만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운 좋게 감염이 안된것 같아요. 바이오스 설정도 다시 한번 봐드리고 있고요. 부팅할 때그 네트워크이 부팅이 이제 되게끔 돼 있어서 다 해제를 해드리고 제 외장 CD롬으로 첫 번째로 부팅이 되도록 만들어드렸어요. 우선은 일이 끝나고 다 끝나고는 이제 원래대로 다 조치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노트북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직 출근 전이라 제가 먼저 이제 보안 카드로 하고 들어갔었는데 어두워가지고 제가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안 좋거든요. 우선은 윈도우 10 설치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금방 끝났어요. 사양이 좋으면 사양이 좋고 SSD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면 설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각종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해드렸고요. 다 설치된 모습을 찍었어야 됐는데 초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 사진을 못 찍었네요. 우선은 드라이버를 하나하나 문제없이 다 설치를 해드려야 되고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목록이 열려요. 목록이 열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그 세부 목록은 안 열려요. 인터넷도 다 연결되고 랜섬웨어 치료는 확실하게 되겠죠. 윈도우 10 설치로 완전히 새 것처럼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업해 놨던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들을 다시 넣어드렸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복구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